오늘 뉴스원 2024년도 5월 19일자 기사네요. 간암 술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걸린다라는 기사예요. 증상 나타났다 하면 이미 말기, 5년 생존율은 30% 미만. 간암 환자가 75%가 비형 감염 환자, 알코올 원인은 10%뿐. 그러니까 비형 감염으로 되게 간암이 걸리나 봐요. 침묵의 장기라는 병을 가진 특이한 장기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이지만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에 걸려도 뚜렷한 통증을 보이지 않는 희한한 장기가 바로 간이라는 거예요. 간은 암에 걸린다 해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복부 팽만감, 체중 감소, 소화불량, 복통, 황달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는다면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돼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간암은 발생률은 높은 반면에 생존율이 낮습니다. 늦게 너무 늦게도 발견하니까.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2022년도 주요 암종별 사망률 1위는 폐암. 폐암 걸리면 다 죽는군요. 2위는 간암이 차지했습니다. 폐암과 간암 모두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기로 소문난 암입니다. 서울대병원 간암 체외과 서경석 교수는 간암은 증상이 없이 정기검진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만약 간암으로 인해 증상이 생겼다면 굉장히 많이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암 환자의 경우 위를 제거할 수 있지만 간은 대사 합성 해독을 하는 생명에 꼭 필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제거할 수 없어 일부를 제거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간 기능이 나쁜 환자가 많아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그래서 예후가 좋지 않고 5년 생존율이 아직 30% 미만이라는 거예요. 간암으로 진단되면 간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 크게 수술적 절제술과 고주파 열치료, 간동맥 화학색 전술과 같은 비수술 치료로 구분할 수 있다. 암의 크기와 위치, 간 기능 상태 등 종합적인 판단을 한 뒤 최적의 치료 방법을 찾는다. 간 이식 수술은 초기 진행성 간암은 물론 간 경화가 심해져서 더 이상 내과적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상적인 치료로 알려져 있다. 건강한 사람의 간 일부를 현저하게 이식하는 생체 간 이식은 복잡한 과정 없이 기증자만 나타나면 바로 가능하다. 다만 진행이 많이 된 간암에서는 생체 간 이식이 제한되므로 초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간이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미 말기라고 해서 술 때문이 아니라 비형 감염 환자가 75%고 알코올 원인은 10%라고 뿐이라니 참 놀랍습니다. 간염이 걸리지 않도록 식습관에서 개인 접시 사용하고 여러 사람이 떠먹는 국물 한꺼번에 떠먹고 그러면 비형 감염이 걸리죠. 그 위생을 철저히 하고 간염 예방 주사를 맞고 술은 피하고 건강한 신선한 채소나 과일 등 신선한 간에 좋은 식사를 한다면 간암은 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원의 2024년도 5월 19일자 기사 간암 술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걸린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